아 뜨거워 맛있어. 아 뜨거워 아 뜨거운데 맛있어. 아 뜨거워 이렇게 되거든요. 그렇더라. 아 뜨거워 뜨거워는 침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아세요? 혼자 먹으려고? 자 그렇다면 다음 음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 콘치즈. 자. 와. 자. 이야. 이거는요? 와, 진짜 와, 요 느낌. 야, 요 느낌. 야, 이거는 어떡할 거야? 야, 살아있네요. 살아있어요. 살아있어요. 야. 약간 근데 탄 부분도 맛있어요. 맞아, 이게 긁어먹는 거. 어, 약간 탄 부분? 어? 먹어서? 사실 우리 옥수수 먹을 때 약간 태운 듯 거뭇해하게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그렇네요. 먹을 때도 고소하고 맞아, 왜냐면 사실 일단 암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탄 음식이 사실 네. 맞아 약간 축적되면 그렇게 되거든요. 이런 부분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일단 먹어봅시다. 네. 일단. 일단 먹자고. 어머 너무 맛있어. 자. 정말 맛있어. 이거 와! 아, 힘들어. 와! 다음 음식은 이제, 이게, 야, 이게 굉장히 고급 요리입니다. 네. 베이비 콘 꼬리찜. 아. 보시면 이제 저 베이비 콘. 저 조그만 옥수수요. 일단 베이비 콘을 먼저 먹어볼게요. 감미 굉장히 좋고. 네. 물렁뼈 같은 거. 아, 너무 맛있다. 고기만 먹었을 때, 네. 우리가 왜 음식 먹고 김치를 찾아 먹듯이, 아~ 이렇게 콘 안에 수분도 많이 그래, 있고, 그래요. 양념도 많이 들어가 있어. 맞아요. 네, 이걸 먹고 같이 먹으면. 야, 이 표현이. 네. 그러니까. 야, 외국스럽네요. 마지막 음식. 야. 외국 음식인가요? 외국 음식입니다. 또르띠아! 또띠아 주세요 하면 안 돼. 아따 또르띠아 잘 먹어라. 그러니까. 이 또르띠아가 옥수수 정도 가루로 만든 거예요. 이게. 예. 아, 요게 옥수수로 가루로 만든 거예요. 아,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. 그렇죠. 예, 옥수수. 네. 뭐 없습니다. 그냥 만 드시면 돼요. 토마토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. 양파 들어가고요. 미안한데 좀 쌀 수 있을 정도 넣어주세요. 아, 요번에. 여기다 닭고기를. 이게 보니까 다이어트에도 좋겠어요. 다이어트에도 좋겠네요. 그냥 밀가루가 아니기 때문에. 소스를 넣어야죠. 소스는 나중에. 아니, 소스 왜 안 넣어요? 소스를 넣어야 돼요. 소스가 메인이라서. 아, 옥수수. 고기를 넣어. 제발 옥수수. 오늘 옥수수라고요. 제가. 아, 정말. 아, 요 손가락으로. 네. 옥수수를. 아유. 야. 옥수수가 이제. 조금 착착 넣네요, 달라붙네요. 아, 착착 달라붙네요. 감기네요. 네. 아니, 샤. 야. 이걸 어떻게 따게요? 마술 생각하고 해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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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옥수수. 아니, 그래요. 거의 그림은 네. 광고에 나오는 그림이에요. 네. 그래서 광고. 알죠? 빠지겠는데요? 와우. 야. 와우. 와우. 아, 볼까, 볼까. 오. 어머! 오! 쏟았어. 어때요? 굉장해요. 맛있어요? 맛있어? 좀 맛있어요? 진짜. 네. 정말 진짜. 너무 맛있어요. 근데 기가 막혀요. 깜짝. 죄송한데 저 이걸로 저 찌르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? 저 식도 찌르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? 아니에요. 아름답네요, 그림이. 예. 자. 아. 먹는 걸로 먹어야지. 난 반대 먹어. 기가 막히네요, 정말 맛이. 아니, 저는 이게 이렇게 또 옥수수 전분을 만들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지만, 이렇게 또 해서 먹으니까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운동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또 닭가슴살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. 지금 우리 이제. 얘기한 게 처음에 말씀하신 껍질째 그렇죠. 예. 덜 익혀서가 있고 네? 태워서 네?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너무 뜨거운 옥수수를 막 그렇죠. 예. 근데 사실 저는 아까 뜨거운 걸 먹긴 먹었지만 입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먹다 보면 입안에서 좀 식히더라고요. 그래서 뜨거운 느낌. 것부터 먼저 쳐내고 뜨거운 거 쳐내고 네. 입안에서는 칩시다. 네. 네. 그죠? 탄 것도 쳐내도 될 것 네. 같아요. 왜냐면 모든 거. 음식이 그렇죠. 탄 건 안 좋기 때문에 옥수수랑은 네. 관련이 없을 것 같고 냉장고에 있어서 좀 딱딱해진 거야. 그래서 덜 익은 걸 먹은 거지. 그러니까요. 그렇게. 예. 네. 그렇습니다. 원인은 냉장 보관인 거예요, 사실. 네. 그렇죠. 예. 갑시다, 네. 이렇게. 가시죠. 김준희 씨 뭐예요, 이거?